뭐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뭐 여러 기준, 소셜 점수나 구글 트래픽 검수나 이런 걸로 가장 인기 있는 AI 도구 탑10 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솔루션 전문 업체 티팔티 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여기서 1년 동안 구글 검색량 플러스 소셜 미디어 도달 범위 반응 평가들을 다 기반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AI 툴 탑10이 무엇인가? 그래서 10위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 혹시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기능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기능이 있으면은 뭐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거예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AI 도구니까 탑10 10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클린업 픽처스였습니다. 이게 사진 편집이나 사진에서 뭐 불필요한 부분을 청소해주는 이제 워터마크나 이제 결함 같은 요소를 제거를 하는데 2022년에 만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클린업 툴을 한번 시험해볼 수가 있더라고 웹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러쉬 크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펜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펜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자동으로 펜이 싹 사라집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로고를 없애고 싶다면 그냥 드래그 하면 로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 각도기를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각도기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엔슬럼이 이미 알고 계신가 보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밑에 가격이 있는데 무료는 이제 720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 처음 봤는데 여기 예제도 굉장히 많고 뭐 신발 이런 거 뭐 로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좋은데요? 이거 만들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영역 한 다음에 그 이미지 그 돌리면은 조코님 이런 거 보면 바로 이렇게 구현 방법이 딱 생각나십니까? 그냥 원래 워낙 웹유아 이런 게 다 퍼져 있으니까 사실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해놨네요 서비스. 네, 이거 로고도 그냥 드래그하면 바로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린업 픽처스가 10위. 예, 2022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9위가 이제 오픈 CV 뭐 비전 관련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이게 서비스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인데 그 이미지나 물체 이런 거를 자동 인식하고 뭐 센서나 비전 이런 곳에서 잘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물체나 자동 인식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어떻게 프로세싱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이용되길래 이 라이브러리가 9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제가 뭐 간단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실시간으로 무언가 이미지 뭐 차선을 인식한다던가 뭐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OpenCV가 9위로 선정되었습니다. 8위는 젠1이었습니다. 이거 조코님이 자주 소개해 젠2도 요즘에 엄청 그래요?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회사인데 이 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나봐요. 내가 텍스트를 주면은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해주고 뭐 이미지 투 비디오도 있고 비디오 투 비디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초반에는 뭐 이미 텍스트를 주면은 이미지를 주는 서비스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비디오 투 비디오 뭐 이런 영상이 있다면 이 친구를 이제 뭐 클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라 하면 이렇게 내 비디오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확 바꿀 수도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비디오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주면은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비디오 투 비디오. 뭐 책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친구도 건물로 바꿔가지고 이거 조금 보이셨죠? 책이 갑자기 건물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마스킹 이것도 뭐 강아지 영상이 있는데 이 친구만 딱 마스킹 해가지고 애드 스팟 하면은 달마시안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런 3D 렌더링도 있고 아무튼 이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도구 8위였습니다. 7위는 라이트 소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챗 GPT를 기반한 서비스예요. 텍스트 생성인데 특히 이제 블로그나 광고나 이메일 작성에 최적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것도 나오는 뭐 보통 이제 마케팅 용도가 많잖아요. 그래가 그거에 맞게 이제 SEO도 최적화된 그런 키워드나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챗봇인데 2023년 미국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보자면 챗 GPT에다가 뭔가 더 많은 걸 주변에 껴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감싼 기본은 이제 챗 GPT로 네, 챗 GPT인데 여기다가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면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뭐 write tweet 내가 뭐 CEO에 대해서 트위터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SEO 최적화된 그런 트위터 아마 그
명령문에 너는 최고의 트위테리아냐 뭐 이런 것도 넣었겠죠. 뭐 SEO 그냥... 정보나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넣어놓고 조금 더 가스라이팅을 잘 해놓아 해가지고 좀 더 멋있는 트위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라이트 소닉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7위 했습니다. 6위를 보자면 크리스프라는 도구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2017년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친구인데 잡음 제거를 해주는 친구예요. 뭐 예를 들어 특히 이 팬데믹 시절에 스카이프, MS 팀즈, 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원격으로 막 미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야외에서 외부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주변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환경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싹 잡아주는 아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디스코드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디스코드에서도 크리스프를 뭐 온, 오프, 온, 오프 할 수 있나 봐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사랑받은 AI 도구 6위를 뽑혔는데 이 친구를 온 했을 때와 오프 했을 때 좀 차이를 이 친구들이 좀 말을 하더라고요. 좀 키워봤습니다. 지금 막 뒤에 노이즈가 들리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거를 온 하면 오, 깔끔해지네요. Glad to know that it worked. 원래 여자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프 적용 전에는 As promised, I've prepared a short report about our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잖아요. 네. Let me share my screen and show it to you. 오, 깔끔하네요. So here is the general overview of what we have achieved over the 이게 past few months. 크리스프가 적용되기 된 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팬데믹 시절에 이 잡음 제거해주는 기능이 엄청 사람들이 요긴하게 잘 썼나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녹음했는데 만약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 크리스프 한번 거치고 나면은 뭐 많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AI 툴 6위는 크리스프였습니다. 5위는 Qlbot 5위입니다. 이 친구는 2023년에 나온 ChatGPT 기반인데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패러프레이징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긴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패러프레이즈를 해줘 라고 하면은 의미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즈 해주는데 특화된 챗봇이라고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이메일, 소셜 게시물, 에세이 작성하는데도 잘 해준다고 해요. 특히 이제 패러프레이즈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표절 여부 검사. 오. 이 패러프레이즈가 사실 표절 피하는데 많이 사용되거든요. 어허. 예를 들어 어떤 논문을 내가 뺏기고 싶다. 네. 근데 그 논문을 그대로 가져오긴 좀 그러니까 이 논문을 패러프레이즈 해자고 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아이고야. 과제나 이런 데 많이 쓰겠네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주고 야 이거 패러프레이즈 해줘 하면은 심지어 여기 표절 여부 검사하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보고 표절 여부 검사했을 때 뭐 한 60% 나오는데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 하고 하면 한 20% 줄어들고 그런 이제 챗봇이라고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문법 검사도 해주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UI도 챗 GPT랑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채팅을 하면은 그걸 이제 패러프레이즈 해주고 뭐 그래마 체크해주고 플레이저리즘 이게 이제 표절 검사도 해주고 뭐 이거 서머라이저 뭐 요약도 해주고 하는데 사이테이션도 만들어주고 아 이거 쉽지 않고 사이테이션 만들기 드럽게 많고 스타일도 쉽지 않은데 이거 다 해주고 번역도 있고 다 GPT가 해준 거거든요. 사실 다 GPT가 해주는 건데 거기다가 챗 GPT에다가 패러프레이즈 전문 가스라이팅을 입혀놓고 이렇게 남겨 파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좀 눈이 가는 거는 코스 히어로가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이 친구 미국의 좀 교육 웹사이트거든요. 교육 영상들 많이 올려놓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그게 빠져나와가지고 되게 잘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AI 도구 5위가 퀼리봇이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에 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논문 이렇게 카피하실 일 있으면 과제할 때 예. 4위는 텐서플로우입니다. 와, 이 친구는 워낙 유명한 친구죠.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 2015년도에 구글이 내어놓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친구는 워낙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구글에서 내놓은 구글 맵이라든가 구글 포토즈라든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고 해요.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어떨 때 텐서플로우를 쓰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워낙 그 활용성이 광범위해가지고 텐서플로우가 이용된 사례 뭐 머신러닝, 딥러닝과 관련돼 있으면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얘로 이 친구로 해가지고 게스트에게서 나은 경험 뭐 채용한다고 하고 이 텐서플로우를 각각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판매자의 구매자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고 코카콜라는 뭐 모바일 구매 증명을 지원할 때 텐서플로우를 썼다고 하고 인텔은 뭐 추론 성능을 최적화할 때 텐서플로우를 썼다고 하고 카카오는 이제 승차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파견할 때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썼다고 하고 네이버 쇼핑도 뭐 체계적으로
제대로 제품을 큐레이션하고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2천만 개 이상 제품을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뭐 자동으로 매칭한다고 하고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AI 툴 4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3위 이 텐서플로우 친구인데 파이토치입니다. 몰래 뭐 텐서플로우랑 뭐 파이토치랑 뭐 케라스 이 친구들이 뭐 누가 좋니 내가 좋니 뭐 케라스가 좋니 뭐 이런 일 많은데 요번 그거에서는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를 이겼어요. 파이토치가 맞아 한때 파이토치가 더 대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파이토치가 3위로 이 친구도 뭐 텐서플로우랑 마찬가지로 뭐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내놓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고 이제 현재는 이제 리눅스 재단이 관리한다고 해요. 이 친구도 텐서플로우처럼 활용이 뭐 범용적으로 맞아요. 여러 군데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그냥 인공지능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이런 프레임워크 없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무조건 그 파이토치 아니면 텐서플로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쓰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없이는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오픈 AI가 파이토치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요즘 핫한 3위 사랑받았던 AI 툴이 파이토치였다고 합니다. 2위는 카피 AI입니다. 이 친구도 챗 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이메일을 만드는데 특화된 친구다. 그냥 챗 GPT에다가 뭐 이런 친구들을 좀 더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잘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카피 AI를 이제 홍보를 하는데 넘버원 챗 GPT의 가장 좋은 대체자 는 카피 AI다. 이 친구 챗 GPT 쓰면서 아 그러네요. 챗 GPT를 쓰면서 가장 넘버원 대체자래요. 거기에 더 많은 기능이 추가돼 있다 약간 이런 걸 강조하는 거 같네요. 그쵸. 뭐 아무래도 챗 GPT 예전에는 뭐 실시간 검색 뭐 이런 것도 없었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추가해가지고 우리는 챗 GPT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는 링크드인의 프로파일을 블릿 포인트로 썸머라이즈 합니다. 챗 GPT는 못합니다. 하면서 아, 비교를 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find 뭐 레이디즈 가장 최근에 뭐 포스트를 찾는다. 챗 GPT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근데 모든 예제가 챗 GPT는 이렇게 못합니다. 챗 GPT 쓰면서 챗 GPT는 이걸 못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좀 우리는 챗 GPT보다 더 기능이 많고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 비디오를 블랙 포인트로 서머라이즈 하는데 GPT는 못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챗 GPT랑 비슷한 그냥 챗봇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기능이 뭐 추가됐겠죠. 뭐 예를 들어 최신 기능을 검색한다든지 웹사이트를 주면은 그걸 스크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제스퍼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스퍼랑 카피 AI랑 라이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더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2위를 했네요. 예, 얘가 2위를 했고 되게 눈에 띄는 거는 뭐 달리나 뭐 미드저니 이런 친구들이 못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1위 1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AI 툴 1위. 이거는 뭐 특별히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말 한마디만 딱 드리면은 이 인기 순위의 2위, 5위, 7위가 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이 압도적일 것 같아요. 뭐 2위 카피 AI나 뭐 5위 퀼봇이나 7위 뭐 라이트소닉이 다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얘가 1위인 거는 어쩔 수 없, 뭐 모두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금융 솔루션 T파티가 조사한 뭐 구글 검색량이나 소셜 미디어 도달 범위나 반응이나 평가를 기반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 이게 아마 AI가 꽃을 활짝 피우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초입이라고 한다면 초입 구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AI 툴 탑10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사실 좀 약간 좀 기준이 이상해요. 이거 OpenCV 나올 때부터 OpenCV가 그냥 진짜 그 그냥 라이브러리 임포트해서 이미지 처리하거나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부터 추가해야 될까요? 그냥 라이브러리 쓰는 거 엄청 많잖아요. 뭐 시언어가 제일 많이 쓰는 탑10이죠. 아니 뭐 있을까요?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임포트 판다스, 임포트 numpy도 포함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numpy도 여기 올라와야 되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됐냐? 그것도 좀 평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되게 그렇게 막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좀 아닌 것 같다. T파리가 그냥 뭐 순수하게 그냥 재미로 만약에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네 해서 그렇죠. 나도 써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맞아. 번외 순위. 번외 순위로
굉장히 좋은 게 있죠. 조카소. 네. 자막 번역 더빙까지 확장했습니다. 이게 UI가 나날이 발전하는데요. 아, 네.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요즘 오디오 더빙 되는 거 아세요? 이거 이렇게 바꾸면은 이 일본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하면 다시요. 클릭するとこのように字幕作成 AI. 아. 오. 자파니스. 그게 예. 이런 게 다 됩니다. 아. 그 자막도 일본어 자막이랑 같이 보면 이제 일본인들도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추가됐습니다. 혹시 글로벌 진출 관심 있으신 분들. 좋습니다. 이것도 챗GPT가 들어갑니다. 짤막 홍보.